시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정현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황대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 교육청과 관련된 일련의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같이 경기도 교육청 사태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경기도 교육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는 동인과 교육가족에게 매우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경기교육을 바로 세워야 하는 교육청 공직자들의 일탈이 이곳저곳에서 튀어나오고 있고, 사태를 수습해야 될 교육청은 교육감의 눈치를 살피기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 교육청의 한 고위 간부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사고 대책반 단체 카톡에서 아이들보다 교사의 피해가 더 걱정이다 라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망언을 했습니다. 경기교육 현장에서 우선순위는 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경기교육의 주인은 학생입니다. 그러나 교육을 책임진 고위 간부에 의해서 교사들만 피해를 입지 않으면 아이들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망언이 퍼져나온 것입니다. 그런 문제인 것은 각계각층에서 교육청 고위 간부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문제가 크게 불거지고 있는 특정 재단에 대한 후원금 문제로 넘어오면 공화전처럼 온갖 의혹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A비서관이 임기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모 정책재단에 대한 후원금을 모집하였는데 알고 보니 임태희 교육감님께서 2017년까지 이사장을 지낸 단체였습니다. 최근 임태희 교육감님의 비서관 중 한 명도 이곳에서 실무 최고 책임자인 사무처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임태희 교육감의 핵심 관계자, 임핵관들의 교육감님에 대한 연관관계가 있다고 의심받는 모 정책재단을 위해서 교육감을 대상으로 후원금을 모집한 것입니다. 공무원의 기부금 모집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모 정책재단의 실체를 접근하다 보면 의심스러운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후원금을 모집한 비서관은 문제가 된 모 정책재단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 마련과 지원을 위한 곳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해당 홈페이지에는 특별한 활동 내역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막상 홈페이지와 등기부상 주소가 있는 곳도 모 정책재단의 사무실이 아닌 찜닭집과 망카페 사무실로 운영 중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망카페의 대표가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실의 홍보자문위원장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불식 모 정책재단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명언없는 변명이 이어질수록 새로운 의혹이 공화전처럼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진상을 밝히고 사태 당사자들에 대한 책임을 규명해야 할 교육청은 이미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교육청의 감사관 실은 일련의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보다 당사자들을 옹호하고 변명하고 은폐하기에 급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에서 여기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기도의 더불어민주당에서 감사를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하자 마지못해 먹기 싫은 떡을 먹듯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교육감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감사관실이 이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을 명백하게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책임자 처벌을 기대하는 것은 난항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 경기도의회가 나서야 합니다. 존경하는 임태희 교육감님의 임핵관들의 일탈이 계속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과 백년지대계인 경기교육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의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일련의 교육청 사태에 대한 정확한 진상 및 책임 규명을 위해 여야가 함께하는 같이 경기도 교육청 사태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는 성역 없는 조사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에 대한 엄벌 백기로 경기교육을 바로잡고 공직기강을 새로이 확립해야 합니다. 당장 외의 직책이 뼈아플지라도 잘못된 교육행정과
공직기가 바로잡는 것만이 교육가족과 경기도민들에게 다시 신뢰를 얻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간곡히 여야 의원들의 협력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